여기는 3인 3색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각자의 특징이 보이는 그림이 하나예요. 이 그림 하나를 보면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딱알수 있을 거예요. 아자토입니다. 와. 자, 옆에 계신 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강북 지역에서 태어났고, 제가배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아직 살고 있으세요. 그죠? 충정로라고 정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바라보는, 인왕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뷰예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는 둔 거고, 서울 종로에서 나갔을 때 창신동 종로에 나갔는데, 이쪽이 이하 마을이고, 이거 창신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 다세대 주택을 보면 빨간 벽돌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펜드로잉으로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없어질 곳을. 그리고 나머지 용산 한남동, 여기도 재개발 지역이에요. 근데 이 풍경이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풍경과 제일 가까워요. 여기도 이제 사라질 풍경이지만 자연을 보시면 깨알로 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펜드로잉의 흐름이라고 해서 크게 하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거 잡아주고.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건물을 하나하나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잘 모르신 분들은, 아, 두통유발자, 이거 어떻게 잘 그려?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가이드는 정해요, 연필로. 근데 연필 스케치 다 하고 그리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만 잡고 그리세요. 석관당에서 바라보는 장이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게 제가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해질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더 짙게. 그리고 여기에 노을지는 느낌을 주려고 수채화 연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을지는 느낌 주려고. 그리고 여기도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펜드로잉을 해층을 많이 넣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해층을 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건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 해방촌은 지난 무더운 여름에 서울 종로로 갔는데, 신흥시장만 내려와서 골목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 맑은 하늘도 좋았고, 남산도 좋았는데, 이 사이로 비추는 이 창의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펜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채색이 된 거예요. 만약 이 비추는 하늘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펜드로잉으로만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정릉도 어차피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근데 나무 하나가 은근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 같은데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보통 우리가 나무가 잘려있으면 옆집에 씨알을 가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가지치기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집을 보니까 밭이 있고 단층짜리 집이 있는데 왜 나무가 자라나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독대 위에 또 이게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게 작업을 했던 그림이에요. 여기도 정릉. 저는 처음에 걸어가면서 봤을 때는 비라인 줄 알았어요. 이만큼은 씨알만 보여서. 근데 점점 웅장해지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여기 왜 계단층이 없지? 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게 없지? 다 세대가 붙어 있네. 그래서 막 이렇게 봤어요. 뒤에 보니까 복도식 아파트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거 같은 게 그릴 때 저는 가이드를 정한 게 연필 가이드 이 선만 맞춘 거예요. 가로, 세로만. 그래서 뭐 이걸 맞추 바란스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명암 표현은 다 그냥 브러쉬펜. 이거 같은 게 삼청동 일대 흔한 풍경이에요. 이곳은 예전에 청와대가 있던 곳이라서 개발이 안 돼요. 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70년, 80년, 90년, 지금도 아마 청와대 주변은 다 이런 건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해. 수채화로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유성 색연필로 한 거예요. 예쁜데요? 네. 너무 예뻐요? 한땀한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펜드로잉 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톤은 약간 눌러준 이유가 약간 레트로 느낌 주는 이유가 이쪽은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동백꽃인데, 이것도 네. 처음에 이 돌담만 팠어요, 열심히. 제가 막 파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동백꽃이 되게 앙상해. 근데 이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제주도 여행 갔는데 용모리 해안이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해안도 봤다가 이런 풍경이 많아요. 솔직히 만약 이런 풍경이었으면 제가 안 그렸는데 위에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거 풀이 자라는 거 보니까 얘네도 좀 잘하겠다는 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거 보고 이제 작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직장인 해야 제가 직장이 충무로다 보니까 퇴근길 길이에요. 을지로 상가 이쪽은 소상공인 상가들이 많고 좀 더 가면 골뱅이 팔고 생명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하는 이유가 빚이 두 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빚 하나는 자기의 직장, 하나는 그 이후에 내가 생맥주를 한잔 할 수도 있고 집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표현하려고 이 차를 수채화를 했는데 수채화를 좀 탁하게 칠했어요. 너무 밝은 네온이면 이 사람 삶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눌러주고 그 위에 유성색연필로 오일 파스텔 느낌 주려고 눕혀서 이렇게 좀 질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네온 도시 풍경보다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떨까 한번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여기도 을지로 상가 공구상가 쪽이에요. 근데 이쪽도 참 안타까운 게 전에는 여기 부쩍부쩍 했거든요.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었고 근데 요즘은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등만 보여. 어떻게 보면 손님들 기다려. 좀 안타까운 풍경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된 게 이 모든 직장인들은 가끔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채권성 걸성한 눈물 이때 추억으로 한번 편히 쉬어보자. 이때 추억으로 한번 어렸을 때로 가보자. 그래서 이 포근한 느낌을 주려고 고민을 많이 말하다 나중에 한 게 유성 색연필이 된 거예요. 유성 색연필을 이것도 한 땀 한 땀. 펜드룸도 솔직히 저는 그냥 깔끔한 직선보다 약간 꾸물꾸물한 선을 넣는 이유가 약간 애안을 나타내려고 재개발 지역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채색을 하더라도 하나의 펜드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채색을 해도 의도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이쁘게 그리는 것보다 또 주변이나 환경이나 그걸 봐서 내가 하나 하더라도 그 역사를 한번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형제의 형을 담당하고 있는 형군입니다. 네, 이 방에 있는 한 20점 정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 15점 정도는 이제 어반으로 그린 그림이고 나머지 한 5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는 건물하고 이런 공간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잡아내서 그림 그리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촌인데요. 신촌의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사람을 그리지만 인물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의 한 요소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인물 그리시는 분들 중에 그 눈, 코, 입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전 눈, 코, 입은 그리지 않아요. 예, 여기 을지로 골목인데요. 공장들이 이제 저녁 때 문을 다 닫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상을 쫙 깔고 이제 삼겹살 골목으로 봤어요. 저기 경선숲길이에요. 저희 집이 홍대 근처여가지고 제 작품들이 홍대나 신촌 뭐 이런 쪽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서 경선숲길 내려간 길에 골목을 탁 나오면 처음 딱 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술집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 규모에서 술 마시는 장면. 뭐 요 주변에 보면 노란 집들, 빨간 집들 막 술 먹고 사람들 먹고 뭐 이런데 저는 이런 동네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건널목이에요. 여기 저기 산울림소극장, 유명한 산울림소극장 있고 산울림소극장 삼거리인데 출근할 때마다 이 건널목에 서거든요. 그러면 여기 약국, 커피숍 그리고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들 항상 이런 광경이 보여요. 이제 출근할 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이 가게가 나와요. 이 가게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보면 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림자 가지고 이 집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눈길을 많이 주는 가게예요. 철인 3종 경기 주제로 달리기, 자전거, 수영 세 가지를 그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철인 3종 경기만 이번 전시를 한 거고 이번에 오신 분들이 좀 느낌 다르지만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요 자전거 타시는 제일 오른쪽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강 다리 중에서 성산대가 제일 이뻐요. 특히 제일 이뻐 보일 때가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성산대교 쪽을 보면 성산대교 위에 지나간 차들 때문에 위가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함이 있어요. 서울 어반 모임 때 그리는 건데 이때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뭐 행사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물을 그리려고 갔었는데 생각외로 건물 그릴 때가 뭐 뷰가 각도가 잘 나온 데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행사 많아서 요 위에도 뭐 장치 같은 거, 뭐 천막 같은 것도 많치고 뷰가 안 좋아서 아 사람 그리자 사람 그려줬어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사람들 엄청 많고 여기 또 건널목 바로 옆에 건널목 있고 교보문고 있고 건널목 있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경 많이 했어요. 말도 많이 그러고 외국 사람도 막 좋았죠. 근데 어반 스케쳐들은 사실 그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그림 안 그리죠. 별로 그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익숙한 게 아니라 아니 그림 이 정도 그리는데 그냥